이처럼 미 전역에서 산불과 허리케인 등 재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 하원이 피해 주민들의 재난 복구를 위해 모두 810억 달러의 예산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의회 전문지 더 힐에 따르면 이번 예산 규모는 트럼프 행정부가 동남부 지역을 강타했던 허리케인 피해 직후 의회에 요청한 예산액 440억 달러의 두 배에 가까운 것입니다. 더 힐은 특히 플로리다와 텍사스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같은 재난 지원 예산 증액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. 의원들은 만약 실현되지 않을 경우 예산안에 제동을 걸겠다며 의회와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